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삼성 넷북 N130에 윈도우 10을 설치해서 한번 구동시켜 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컴퓨터는 삼성 넷북 N130이고요. 구체적인 사양은 이따가 시스템 화면에서 보여드릴 테니까요. 삼성 넷북 N130은 제가 한 2010년? 쯤에 구입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 7년, 8년 된 컴퓨터죠. 윈도우 7 스타터가 깔려있던 프로그램인데 지금 윈도우 10 홈을 설치해서 한번 구동시켜 보려고 합니다. 현재 SSD가 장착되어 있고요. 램은 2기가로 증량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한번 그 윈도우 10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한번 구경해 보시라고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부팅을 해보겠습니다. 네, 삼성 로고 보이고요. 윈도우 10 로고 보이시죠? 네. 웰컴 화면 나타났고요. 뭐 아무래도 시간은 좀 걸리죠. 시간은 부팅되는데 시간은 아무래도 걸리고요. 시작 프로그램도 좀 있어가지고 완전히 브라우저가 실행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건 사실이고요. 뭐 어떤 분들은 노인 학대라고 하죠. 뭐 노인 학대라고 할 정도로 오래된 컴퓨터에다가 윈도우 10을 설치해서 사용해 보는 거고요. N130은 아톰 CPU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그 벤치마크 상으로 한 200대 정도밖에 안 되는 CPU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좋은 성능을 기대하기 힘든데 한번 윈도우 10이 얼마나 어떻게 구현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네, 아직도 완전히 준비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한번 준비가 되는 대로 유튜브를 한번 돌려보고요. 네, 그 무선 마우스 셋업 하고 있는 거고요. 네, 크롬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크롬 브라우저를 클릭한 상태고요. 지금 로딩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시스템에 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건 사실이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전혀 못 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구글이 로딩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글쎄요, 윈도우 7보다는 약간 느리다는 느낌은 들어요. 윈도우 7 스타터가 설치됐을 때보다는 약간 시간이 더 걸린다는 느낌은 드는데 그렇게 뭐 많은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없고요. 네, 유튜브로 한번 들어가 보죠. 아이고, 유튜브. 네. 유튜브.com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제가 미스타이핑을 했는데.
한번 유튜브에서 강남 스타일 한번 플레이 한번 해보고요. 대강 감은 오실 거예요. 어느 정도 그 부팅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브라우저가 열리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등등 감이 오실 텐데, 뭐 좀 참을성이 있으시면은 못 쓰실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강남 스타일을 쳐볼게요. 어유, 강남 스타일이 지금 뭐야? 29억 뷰인가요? 29억 뷰인가 보네. 꼭 30억 뷰 되겠다. 네, 준비가 되면은 한 전체 화면으로 조금 한번 봐보시죠. 네, 로딩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요. 전체 화면으로 한번 봐보죠. 야, 이거 많이 끊기네요. 광고까지 뜨네. 광고가 있었나? 네, 이쯤에서 끄겠습니다. 자, 이제 스타트 화면 한번 보시고요. 스타트 화면에서 시스템 화면 한번 보여드리고, 셧다운 하는 걸로 하죠. 예, 아무래도 유튜브 동영상 플레이가 많이 끊기는 걸 볼 수 있죠. 모르겠어요. 지금 윈도우 10 업그레이드가 진행되고 있는지 어쩌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가지고. 네, 뭐 보통 보면 윈도우 10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좀 잘 알 수 없는 멀티태스킹이 많아가지고, 특히 그 저성능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렉이 좀 있더라고요.
보자. 컨트롤 패널이 이쯤 어디 있을 텐데. 아, 여기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시스템 화면, 시스템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2기가 그 인텔 아톰 CPU N270 1.6GHz 32비트 네, 요렇게 돼 있습니다. 네, 한번 셧다운하는 화면 보여드리고요. 이따가 잠깐 바이오스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혹시 윈도우 10으로 업그레이드 하실 분은 바이오스 세팅을 좀 바꿔주셔야 되거든요. 그것만 보여드리고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셧다운 했고요.